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 여러분들께서 이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요구가 많으십니다. 우리 대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 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침체된 그 대구 경제를 그 살려야 되고 또 이 시급한 그 현안들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말씀하신 그 필요한 예산들은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꼭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금 진행 중이거나 또 계획 중인 사업들은 그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도 뭐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또 의논도 하고 이렇게 그 서로 돕고 해왔지만 서상기 위원장님께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조직적인 그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오늘 이야기 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아직 좀 잘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 하는 것을 항상 그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또 대구시하고도 또 같이 의논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상임위도 같이 한 거를 맡으셨기 때문에 서로 그 아주 더욱 조직적인 협의체가 돼서 오늘 이야기 된 것이 차근차근 다 진행이 되도록 그런 그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그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어렵게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서민들께서 삶의 터전인 이 대구시에서 미래의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도록 그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우리 미래의 대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따라서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대구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 소통이 숨통이라도 틀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 당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그 지원이 숨통이라도 틀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 경제의 그 파급 효과가 큰 부동산이나 또 건설 그 시장에 빨리 좀 활성화가 되도록 미분양 그 문제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좀 조기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장기적인 그 과제로는 결국은 우리 대구가 10년, 30년, 50년 후에 어떤 것을 그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딱 그 상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그 차근차근 일관되게 그 준비를 하고 밀고 나가야 할 건데 그 지금 이미 그 준비 중에 있는 중장기적인 그 과제들이 어떤 밑그림 하에서 최고의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앞으로 우리 대구가 미래 그 비전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대구의 전통 산업들을 고도화하고 또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
그리고 테크노폴리스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대구가 동남권의 그 R&D의 중심지가 될 뿐 아니라 대구 그 경제 자유구역 또 2011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결국 이것도 외국인 투자라든가 또 이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지 않는다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싱가포르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이제는 어떤 나라든지 도시든지 간에 그곳이 아주 그 매력적인 곳이 돼야만 인재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계획을 딱 가지고 교육면에서나 문화나 또 인재 조달이나 또 그 주택, 주거, 의료 또 그 R&D, 기업 환경 이런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업하기 좋고 또 살기 좋은 이런 그 아주 전체적인 일체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동남권의 신국제공항 이거는 아주 필수적이고요. 또 테크노폴리스나 또 경제 자유구역의 그 조성 성공적인 조성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또 K2 공군 기지 이전 같은 사업도 아주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대구시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대구시가 세계와 연결된 첨단 그 지식 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꿈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저와 또 우리 의원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